만약 원피스의 트라팔가로우가 오비토의 사륜안을 가졌다면 검은 수염과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 트라팔가로우는 노스블루 출신의 수술 열매를 먹은 능력자로 룸이라는 능력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으며 백남을 격퇴시키면서 30억 벨이라는 현상금이 걸리기까지 하였고 신체 내부를 공격하는 등의 특수하고 강력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오비토의 사륜안은 우체 1쪽의 사륜안 중에서도 탑티어에 속하며 공간을 이동한다거나 상대를 이동시킨다거나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절대방어라는 스사무호까지 쓸 수 있는데 만약 원피스의 트라팔가로우가 오비토의 사륜안을 가졌다면 검은 수염과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